언니, 네. 언니 사주에는 신랑하고 결혼을 하셨지만 네. 절대로 같이 살수 없는 사주예요. 왜이 말을 하냐면 신랑하고 같이 살고 계신다 하면 지금 날까지의 성격으로 절대로 맞아서 두 분이 대화를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5분이면은 5분 대화를 하다 보면 그 5분 후가 지나면 에이 씨발 소리, 씨발 소리밖에 안 들려. 선생님, 맞아요. 그 소리밖에 들리지를 않는다는 걸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표현을 하면 맞겠다. 신랑이 또라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바깥에서는 너무 많이 내 신랑이야. 네, 맞아요. 근데 안에서는 못 같은 신랑이야. 네. 그냥 엿 먹으면 좋아. 뭔 말인지 알죠? 네. 역 같은 신랑이야. 근데 5년 전에 시댁으로 누가 산소를 다 갈아엎으셨나요? 시댁이 5년 5년 그 무렵 됐다는데 거기 다 갈아엎었다는데. 그 납골당을 하셨어요. 납골당 2010년 그 정도에 납골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5년에서 7년 그 무렵으로 시댁의 묘를 다 갈아엎으면서 지금은 묘가 없다. 네, 납골당을 입으셨어요. 그러면서 신랑이 분명히 7년 전부터 내 하는 일이 분명히 되지를 못해야 되는 거고, 7년 전부터 언니 주머니에 신랑의 월급이나 벌어다 주는 돈이 줄어들어야 돼요. 응? 아니면 놀고 있든가. 아니면 벌이가 제대로 끊기라예요. 응? 돈이 자꾸 샜어요. 그러니까 끊기라. 그러면서 언니네가 7년 전부터, 그러니까 원래 신랑이 거북이에요. 거북이라는 거는 느려, 행동이. 뭔 말인지 알아요? 내어라, 세어라. 하나를 시키면 한 시간 동안에 그 일을 해결하지를 못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고 와라 그러면 그 버리고 와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언니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야 돼. 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북이라고.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빠릿빠릿하지를 못하다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왜이 말을 하냐면, 언니네 시댁에, 우리 같은 부리가 있는 집이고, 언니네 친정에는 십자가인가요? 맞아요. 언니네 친정은 십자가고, 시댁의 뿌리는 불교야. 뭔 말인지 알죠? 불교라는 거는 우리 같이 신줄기가 있는 집안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 시댁은 저 시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시어머니가 시 할머니 돌아가신과 동시에 원불교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십자가고 한쪽은 불교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랑의 사주가 이런 말은 솔직히 실상한데 어쩔 수 없이 무당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은 신랑은 무당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박수의 사주를. 박수의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 직업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대로 풀어 먹었으면 좋았으련만, 제대로 풀어 먹지를 분명히 못했을 거예요. 신랑이 무슨, 쇠소리 나는 직업하고 연관돼 있어요? 나는 왜 자꾸 무슨 덤프차도 보이고 트레이 뭐 이렇게 저거 바꾸는 그런 뭐 그런 것도 보이고 자동차가 왜 자꾸 보이는 건 뭐예요? 저기 화학회사 다녀요. 화학회사? 공장, 그 화학회사 그럼 화학회사 공장. 그럼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거기서 이제 기계를 만지는 거죠. 그 아. 제품이 생산하게끔 나오게 하는 그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가 그게 그거하고 연관 교대근무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 거야? 네, 생산을 하니까 항상 그큰통 같은 거 만지잖아요. 그쵸? 쇠통 같은 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점검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농사 짓는 줄 알았어. 근데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해. 부지런해가지고 이렇게 응. 막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무슨 트레이너나 무슨 막 이렇게 뭐 밭가는 기계나 그런 거를 자꾸 비춰줘서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근데 신랑이 왜 지금 직장에 마음이 떠 있는 건 뭐예요? 직장을 좀 힘들어해요.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본인이 막 책임을 져서 많이 하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자기는 머리 아픈 거를 신경 쓰고 싶지를 않대. 네, 그래요. 그러면서 언니한테 지금 나 그만두고 싶다라는 거 분명히 몇 번이나 비쳤을 텐데 말을. 네, 로또만 되면 그만둔다. 근데 로또가 안 돼서 그렇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신랑이 올 수전, 내년 수전에는 내가 자리를 옮길까 말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지금 이 직장에서 나오면은 다른 직장이 없어. 옮기는 건 아니고,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진급을 해요. 그러면 됐죠. 네, 진급을.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동수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이고,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옮겨진다 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신랑이 내 거를 뭐를 하려고 잠시 잠깐의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는 지금 그렇게 들어왔어. 근데 아마 올해만 네. 잘 넘기고 나면 원 뿌리는 내려요. 앉아 있는 자리가 뿌리가 내려요. 그러니까 내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마 마무리는 질 것 같아. 뭔 네. 말인지 알죠? 네. 마무리가 져지면서 아마 자리는 잡는 걸로 들어오고.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집이 들썩들썩 되는 건 뭐예요? 집이요? 저희 네. 집이요? 예. 별 자리를 그러니까 집을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야? 아니면은 새로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왜 네. 이동수가 들어오지? 이렇게 제 마음이 요즘에 조금 제 혼자 생각이 여기 지금 거진 10년 정도 살아서 다른 데로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금전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만 먹고 있는 거지 우리 신랑한테 그런 말을 내비치지를 못했어. 아직 내비치는 못했어? 네네네. 근데 지금 올 수전에 마음들만 먹고 있지? 올 수전에 마음들만 먹고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가 이렇게 옮겨지고 아예 떠버리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3년만 잘 고비를 넘겨놓고 나면 그래도 언니가 그 자리에서 조금은 안정이 된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저희 신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앞으로 좋아질 건지 조금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신랑이 자수성가하는 스타일이어서 조금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서고 이러는 게 조금 힘들어요. 신랑은요. 네. 처음부터 내가 일으키면서 살아왔지 누가 받쳐주면서 자란 사람이 아니야. 네. 근데다가 지금은 이미 너무 지쳐버렸대요. 사람이 너무 지쳐버렸고. 내가 성공을 해서 한방주의자야. 네. 그냥 한 번에 내가 왕창 돈을 모아서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접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 뜻대로 그렇게 안 돼요. 내 뜻처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부자들밖에 없어. 그쵸?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네. 신랑은요. 네. 인덕이 없어요. 인덕이요? 네.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뿌려. 네. 열심히 잘 해줘요. 응? 네. 남들한테 두 가지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남들한테 다섯 가지를 해주면
거기에서 한두 가지를 내가 수확을 할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만큼에 따라오는 게 부족해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아마 승진이 아마 늦어졌을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은 그게 있더라고요.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이 회사가 그 나이 순으로 가더라고요. 나이 순으로.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신랑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을 먼저 승진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계속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급이 되는데 신랑은 계속 밀려나요. 그러니까 신랑은 3년 전에 승진이 됐었어야 돼. 이게 능력으로 봤을 때 3년 네네. 전에 승진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벌써 두 번의 누락이 됐대요. 네네, 맞아요. 두 번의 누락이 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회사에서도 내가 뒤통수 맞은 격이야. 말 한마디 이렇게 뱉어놓은 거를 다른 사람이 그걸 갖다가 건져다가 그 사람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하거나 뭐 하거나 윗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간 케이스지. 그러니까 그 신랑은 내가 다 뿌려놓은 거에 비해서 건지어오는 거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 인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가 열심히 뿌려가면서 빨리빨리 그거를 건져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받아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북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네네. 자기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북이라고. 네네네. 내어라 세어라. 그냥 남들 눈치 보냐고 바쁘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나만 손해라고. 네.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뭐 회사에서 본인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본인도 요구를 좀 해라. 왜 요구를 안 하고 그냥 들어주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인정을 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안 되는 일도 불러요, 막. 다 우리 신랑이 가면 일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빚을 못 보고 있어. 네. 빚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몇 번을 옮기려고도 마음을 먹었어요, 직장을. 언니한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자기 나름대로 몇 번을 옮길까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찾아보면은 자기가 막상 들어갈 곳이 없다, 지금 그러셔. 그래서 몇 번 주저앉고 했는데, 요번에 승진을 하시면서, 어찌됐든 간에, 자리는 이제 뿌리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해서 미안해요. 이제 승진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네. 응? 네네. 그럼 내년 5월에 이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승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승진수가 없다고. 네네. 그러니까 급수가 이제 여기서 종을 치냐 그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얌전히 계시라고 그래요. 딴 데 갈 데 없어요. 미안해, 네. 이렇게 말해서. 딴 데 갈 데 없어요. 네. 그냥 여기 계시라고 하세요. 선생님, 저희 집은 언제쯤 좀 금전으로 풀릴까요? 금전은 언니 있잖아. 금전은 이미 올해 내년까지만 고생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기반은 잡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어디다가 뭐를 투자를 하신 거야? 아니면 어디다가 뭐를 돈을 대신 거야? 왜 작년에 재작년에 목돈이 크게 바깥으로 새어 나갔다? 그게 뭔 말이에요? 작년에 그 시아버지 때문에 주공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서 묶였다 지금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거기를 이렇게 시아버님이 이렇게 집을 이동을 해야 되는 바람에 집을 하나 작은 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막 대출을 내가지고. 그러면서 언니네가 금전이 쪼이는 거지. 언니네가 어떻게 보면 언니가 살림을 잘 하신다고 지금 그래. 언니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요리저리 이렇게 다 이렇게 쪼개면서 살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꾸려 나왔다 지금 그러셔. 언니가 지금 놀고 있으라는 사주는 아니거든요. 네. 뭐를 가리키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야 돼. 선생님, 그 이야기는 다 나와, 저보고. 가리키라 그러더라고요. 강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생은 못했어도,
뭐를 가리키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조그만 강의를 하더라도 내가 네. 뭐를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살더라도 뭐를 가리키더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야 돼. 공무원의 사주나 아니면은 뭐를 강의를 하거나 뭐 그런 거를 하고 살아야지 언니가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없어. 근데 지금은 맨날 무슨 뭐 먹고선 여기에 얹혀 있는 것 마냥 항상 내 마음이 답답해. 네. 그리고 네. 내 삶이 만족을 못 느껴요. 응? 그리고 매일같이 내 하소연에 한탄해. 인생을 지금 날까지 살으셨다. 지금 그래. 맞아요. 근데 신랑이 그거를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신랑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이해를 안 해주고 하니까 언니하고 맨날 충돌이 들어오는 거야. 사단이 들어오는 거야. 응? 신랑은 냉정한 것 같으면서도 착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냉정해. 네, 맞아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아예. 제가 뭐가 어디 마음적으로 뭐 아프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 다 사람이 다 똑같지 뭘. 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또 있을까? 신랑은 내가 제일 힘들어 대한민국에서.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 나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없어. 네네. 네. 내 가정이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 TV에 힘들다고 나오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 뭔 말인지 알죠? 그만큼 네. 냉정해요. 근데 네. 그렇게 냉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내 가정에 내 시댁을 훑어보면 다 집안의 사람들이 냉정해요. 냉정해요. 언니 시어머니한테 네. 사랑받고 살았어? 지금 시어머니 안 본 지가 지금 7년 됐어요. 그러니까 시댁에 다 냉정하다고. 네. 7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그냥 안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냉정함 속에서 태어난 신랑은 자기는 안 해야지 내 부모랑 그렇게 닮지 않아야지 라고 살고는 네. 있지만 그 모습이 순간순간에 비쳤을 때 재수없어요. 네, 너무 똑같아요. 제가 봤어요. 재수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신랑이 타고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고 왔기 때문에 내 새끼들한테는 잘해줄 것 같지만 안 잘해줘요.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나야. 네. 딱 나야. 그러니까 그 신랑 밑에서 언니가 살면서 애들을 케어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언니가 신랑하고 이혼을 안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언니 5년 전에 신랑하고 이별수가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별을 할까, 그냥 내가 지죽은 듯이 살까 그랬었어야 된다고. 애들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언니가 주저앉은 거지만 내가 언니 이혼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랑이 이별 수가 없어. 신랑이 이혼하려고 그래요? 하지를 않아요. 신랑이 내 흠 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향이야. 근데 또 말은 또 이혼하자고 그래? 네, 말은... 서류 갖다 대줘봐. 이혼할 것 같냐고. 안 해요. 이혼하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좀 잘못 봐드린 거니까. 알았지?